오늘 저녁은 비빔밥. 추석 때 먹고 남은 나물을 비빔밥을 해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야채가 조금 필요해서 야채만 조금 썰어 넣기로 해요. 요거는, 요게 망고돌빼기. 망고돌빼기. 이거는 당근. 당근은 살짝 볶았고요. 고사리. 이거는 도라지. 이거는 더덕. 더덕? 더덕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더덕. 추석 명절 음식을 이렇게 안 먹으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덕. 더덕 넣고. 도라지가 조금 더 들어갈까? 도라지 조금 더 넣고. 여기다가 들기름을 넣어야지 맛있어요. 들기름은 몸에 좋으니까 이거는 직접 국내산 시골에서 공수해 갖고 온 거거든요. 조금 너무 많이 넣어도 느끼해서 안 돼. 그리고 고추장을 그냥 생 고추장을 딱한 숟갈 넣고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봅시다.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짤것 같은 느낌이 드네. 좀 덜어내 그럼. 살짝 고추장이 짤것 같으니까 살짝.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비빔밥. 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비빔밥의 재료가 더덕, 그다음에 도라지, 고사리, 망고들빼기, 그다음에 뭐가 들어갔어? 당근. 이렇게 뭐 들어갔는데 여기에 화룡점정 계란후라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란후라이를 하나 해서 넣어야겠어요. 계란후라이를 계란을 2개. 2인분이니까 이렇게 2개 넣고. 비빔밥에는 계란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비벼봅시다. 원래 이거 손으로 비벼야지 이거 되는데, 손으로 저거 장갑을 끼고 한번 이렇게. 이게 찬밥도 아닌데 이게 빨리빨리 안 풀어지지? 비빔밥. 파란 게좀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영양가 많은 음식이에요, 이게. 먹어볼까요, 한번? 계란하고,